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충남도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충남도가 도내 53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내에서 높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과 객관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이 지역 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업 등 자립 기반 형성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7천만 원 이내, 고용노동부 예비기업과 충남도 사회적 기업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는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5월 중에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2014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마다 50개씩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